오늘 말씀을 찾아보시게 하나님 우리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 우리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뿌려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시는 이가 왜 뿌리겠어요? 농부가 씨를 왜 뿌려요?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뿌리는 거죠.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바로 내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생명이 나타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바닥에 뿌리는 것 같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뿌린다 이 말. 근데 이 씨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임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씨를 뿌리셨으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번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아,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 번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반드시 자라나야 되고 싹이 맺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밭의 비유를 주신 거죠. 네 가지 밭의 비유. 밭의 비유를 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대략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혼돈됨이 있고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을 주님이 내모으신 거예요. 자, 바다가 되시겠습니까? 땅이 되시겠습니까? 내 심령이 땅이 되어야 됩니다. 바다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것에 속아서 거기에 잠겨있는 꼴딱꼴딱 잠겨있는 사람들이 바다예요. 나는 말씀 안에서 이제 땅이 되어져요. 거기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 씨를 뿌렸을 때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도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쉽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지고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랬어요. 다 씨가 있어요. 번성케 해야 되니까 참되게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대가를 이루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우리 안에 예수 씨를 갖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씨가 돼요. 그냥 예수 씨라고 해서 예수 씨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 씨가 내 안에 있어야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 씨인 거예요. 예수 씨가 있어야 그 씨가 자식을 낳듯이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 할례를 받아서 남자의 양기를 피워내야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모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피의 남편. 예수님은 우리의 피의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피의 남편이 우리에게 피의 복음을
뿌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피의 씨예요.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렸기 때문에 바친 나 여자인 나는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을 도와서 참되게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밭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인 거예요. 길가밭은 어떤 밭을 의미할까요? 빨리된 반지 자기가 너무너무 잘나서 자기의 의가 아주 충천하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 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지면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먹어가는데 그거는 고마귀가 와서 먹어가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 말씀을 받아도 전혀 변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한쪽으로 말씀을 놓고 나는 그대로 나의 길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길가밭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베레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주님의 말씀을 해마다 취하러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것이 뜻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겠죠. 두 번째 돌짝밭. 이 돌짝밭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돌밭이 뿌려진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데는 곧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받았지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반석이 세워진 믿음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뿌리가 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돌밭, 내가 뽑아낼 수 없어요. 오직 뽑아낼 수 있는 분은 성령을 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죠. 쓴뿌리 있어요. 사람들 내적 치유의 사역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 그 상처가 다 돌밭이 돼요. 그럼 잘 아는 자격지심 이거 어디서 와요? 다 상처에서 와요. 그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지만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도 왜곡된 시각으로 받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왜곡된 생각 속에서 받아서 내 나름의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요. 왜? 이미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바로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아주 아주 어려워요. 저는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운 존재. 그 두려운 존재 앞서 자유함이 뭐예요? 맨날 덜덜덜덜 떨어져. 그리고 나이 든 목사님 앞에 가면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고예요. 아무 소리도 못. 그런데 정말 치유받기 전에는 멘붕이라고 표현하는 말 그대로 나이 든 사람, 우리 아버지와 나 정도의 이 차이 속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앞에 가면은요 하고 싶은 말, 할 말 다 있는데도 멘붕이 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말을 못해요. 나오면은 가슴을 쳐요.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이상하다. 왜 그랬지? 근데 그 상처가 그렇게 나를 만든 줄 몰랐어요. 그때 내가 아직 전도사일 때예요. 그런데도 할 말이 못해요.
담임 목사의 권위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어서 그러나 했지만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니까 정말 그것이 치유받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기억 속에서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자라오면서 이루어진 상처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기억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다 치료를 해주세요. 내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던 어떤 사건들, 일들이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면 기억 못하던 것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이 돌밭이 뽑아져 나가야 제대로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벌거벗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요. 안 그러면 달짝밭에 쥐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서 받아도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가면 또 제자리를 돌아가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세세하게 주님 앞에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다 부정적인 모든 묶임은 다 풀어지게 그 다음에 가시던 불밭 이 가시던 불밭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 말씀에 씨가 뿌려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절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도 세상의 영이 여전히 있어서 세상의 욕심과 정에 치우치면 이 정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결실을 온전히 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길과 밭도 다 부서져야 되고 돌도 다 뽑아줘야 되고 가시덤불도 걸러져서 아주 부드러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되어지면 말도 부들부들해요. 말이 부드러우신가요?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은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열매를 원해서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까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완전히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도록 마른 가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말은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나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5절에 나와요. 어떻게 돼야 우리가 가지라고 말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연합한 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사람들이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그 기뻐하는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가지라고 말해도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분리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없는 상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야 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예수님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아도취예요. 주님은 원하는 게 열매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내 신념 자체가 바뀌면서 이것이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열매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어떻게 빛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빛은 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둠을 가리려고 해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먹은 게 아닌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다가 먹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먹은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한 것이 먹은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말씀과 함께 내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앞에 깨닫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과 연합이 되어질 때 그게 내가 먹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책들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말씀 앞에 순정하면서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니 죄와 이 사망이 있는 어둠에서 내가 옮겨져서 의의 나라에서 말씀의 생명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5장 7절과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주신 거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선 제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령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한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기도해서 얻지 못할 것 하나도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드신 바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겠어요? 열매를 보고 인정해.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나무 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죠.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죠. 엉겅퀴는 엉겅퀴를 냈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혀지지 않은 거지. 내 신령이 뭐가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는지 어둠의 나라가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열매는 거기에서 파생되어집니다. 내 주장을 채우면 세울수록 나는 가시나무를 내게 돼.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서 그 뜻대로 나를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무화과를 맺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신령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할례가 내 신령에 이루어져야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복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30절에서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기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겨자씨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보잘 것 없는 작은 자 같이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서
정말 작고 보잘것 없는 씨지만 떨어졌을 때 거기서 나무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것과 같은 거예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지만 이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감자를 받았어요.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게 열두 감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이 임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항상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 부유한 자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주셔요. 필요한 건 주세요.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지혜가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27절부터 29절까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왜? 29절 아무도 하나님에게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우리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부여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육의 사람이 되어질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뭘 해야 되면 해야 될 거 다 가르쳐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가 오니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고 하늘의 능력이 오니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게끔 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우리에게 주님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끝까지 거 이 땅에서 그분 손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바로 그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하나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붙잡을 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담대해.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로 그냥 가는 거죠.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뜻을 세우신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바로 이 하나의 큰 여자씨가 큰 나무를 잃어서 그것을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그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뒤로 말씀하시되 성모마체 여자가 가루 서말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가루 서말에 그것을 부풀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할 때 이 한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복음, 십자가 복음을 어디다 넣었느냐? 가루 서말. 이 가루는 고운 가루를 상징해요.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더럽게 자신을 완전히 들이신 갈아진 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가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갖다가 드릴 때 속죄제물이 됩니다. 그 에바 10분의 1은 한 오밀에요. 한 오밀은 우리 하루의 양식에 만나를 담았던 것이 한 오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와 같은 가루 서말에는 복음이 되어진 거죠. 가루 서말이 서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확장이 되어져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확장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가루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나를 버리고 큰 가루가 돼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길을 갈 때 나를 통해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어졌을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을 때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하세요.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 다 주님이 뭘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도록 훈련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부터 그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항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까지 순서가 있어요. 내 신령부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이웃, 형제,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모든 민족인까지 이것은 확장되게 되어서 있어요. 근데 누가 누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그 확장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가진 나라, 의의 나라로 세워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나가서 첫 번째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걸 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하셨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주의 성령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악어버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오게 함을 전파하며 울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한 이 말씀을 오셔서 이사야서를 탁 펴시고 성전에서 이 말씀을 공격하시고 내려오셔서 잠소를 나누셨죠. 자,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어둠 가운데서 양식을 못 먹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시고 또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종살이 하고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여서 분별이 안 되는 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마귀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도래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이 각 성과 각 마을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나타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을 공독하신 그대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고요. 매인 자를, 포로로 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되고, 갇힌 자를 노임을 받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뜰 수 있게, 볼 귀머거리를 귀가 질릴 수 있게끔 주의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거는 저 훗날에 죽어서 뭐 부활해서 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44. 성공마치 같이 감시와 아버지 사람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니.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밭을 산 자와 갇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데 이 밭이 보잘 것 없는 밭이야. 남들이 볼 때 도무지 어떤 결실을 이룰 것 같지 않은 밭인 거예요. 근데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서 돌아가서 모든 자기 소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데 씁니다. 밭 위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게 없으셔야 해요.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따로, 세상 거 따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양다리를 걸치면 다리만 찢어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다 예수님 앞에 드려.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겨요. 그리고 그것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정말 영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생애를 그분께 다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일에 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의미나 자기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던지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생명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맡기면요, 그 다음부터 신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그냥 편안해요. 그냥 놀아라 그러면 놀면 돼.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면 일거리를 주셔도 또 일하게 해주시고 그럼 일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 네. 세상에 쫓겨다니시면 안 되고요.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시고요. 그쵸? 돈에 끌려다니고 어떤 명예에 끌려다니고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에 끌려다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완전히 드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항상 자유해요. 근데 필요할 때가 되면 주님이 돈을 주세요. 그래서 돈을 쓰는데도 인색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으로 써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도 인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정말 몇 갑절의 가품으로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주려고 하니 그러면 책임져 주세요. 살았다? 바보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뭄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가뭄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양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요. 요셉이 가뭄이 보지발의 종이 되었고 또 모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나를 건지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그 어떤 것에도 염려 걱정이 없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지고 그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죠. 보디발의 종일 땐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는 감옥 안에서 충성을 다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충성된 믿음을 보고 그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린 자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얼마는 감춰두고 내 욕심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겠죠.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팍 맡기니까 신나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고 다 해주셔서 그냥 신나요. 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열심히 내 주머니에다가 돈 챙겨가지고 뭔가 필요할 때 쓰라 하나 모아놓고 그냥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신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붙잡고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그냥 갖고 싶은 거 다 생겨요. 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것도 세상 거에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세상 거에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거를 다 주시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해요. 그냥 감사해.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더 주세요. 필요 없는데요. 해도 더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주님 은혜 때문에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찌든지 감을 섬김을 받아서 황송 무지로 쏘인다예요. 정말 정말 황송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건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도 돼 알겠지만 나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써주셔서 그냥 감사해서 쌤을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거 내가 다 이 땅에서 받으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더 감사하게 되죠. 더 주신 게 주님 거니까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보낼 수가 있을까 놀라워요. 돈 있는 거 그냥 다 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까. 다 주잖아요. 그럼 더 주세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자의 풍요예요. 그 다음에 이 보화를 찾다면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어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자 더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내게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야? 십자가를 통과해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진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일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그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데 이 진주는 자기의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게 진주죠. 이 한 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알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진주를 내 것으로 가지신다면 여러분도 진주 문이 될 수 있어요. 성전 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어요. 한 진주. 왜 한 진주? 우리 하나의 진리를 배웠죠? 어떻게 한 진주예요? 바로 십자가 하나. 이것만이 생명의 문인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진주인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한 진주를 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질 때 내가 또한 한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라, 서쪽에서 오라, 남쪽에서 오라, 북쪽에서 오라 많은 영혼들을 불러오면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진주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주를 아는 거예요. 이 진주를 알고 그 진주를 가지고 뭐 할 사람인 거예요? 장사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장사꾼이 되셔야 합니다. 이윤을 남겨야 돼요. 다섯 달 안 주, 두 달 안 주, 한 달 안 주 줬는데 이윤을 하나도 안 남겼다면 한 달 안 주 가진 자처럼 슬피 울며 이르다니 이게 되죠. 다섯 달 안주 가졌으면 다섯을 남기고 두 달 안주가 아니라 둘을 내기면 배가 하라 이 말이죠. 배가 하나님의 그 진주문을 가지고 그 진주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꾼이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윤을 남기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공격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고기를 바다에서 건져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주고 나쁜 물고기는 다 버려 어디로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타작마당에서 피를 가지고 타작을 하고 나서 알고 온 목가래들이고 축종이는 불에 태우는 비유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물을 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물을 쳐요? 바다에. 그러니 이 바다가 이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물을 칠 수 있느냐. 이 그물 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요. 에스겔서 47장에 가보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면 같이 공독합니다. 이 강물은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 지금 강물이 흘러들어간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나는 것마다 이제 생물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 것처럼 어부가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을 통해서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데 그곳이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어부가 세워지고 그물을 치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 생명수의 말씀이 전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서 그것이 심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천국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자녀를 계속 낳아서 번성케 되어지고 창백해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이니 그 나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것이든지 다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니 같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의가 되어지고 한 기쁨을 누리고 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로 오신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도록 율법도 주고 할례도 해줬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할례를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어요. 그들이 율법을 묵상한다고 중얼중얼 중얼중얼 거려도 쉐마 이스라엘 중얼중얼 중얼 거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생각을 따라했기 때문에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바다가 되게 하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씨 가진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자 하셨다.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씨를 내게 심으시고 예수를 심으시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 안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져서 생명의 열매인 포도나무를 맺게끔 해서 영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내 심령을 변화시켜야 된다. 내 심령을 주님은 좋은 밭으로 만드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려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밭이 되어지고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돌을 뽑아내는 은혜 역사가 있고 가시덤불이 다 제거되어져서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끔 정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끔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다니 알고서도 짐짓 범죄한다는 다시 일으키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 경험을 한 자가 짐짓 죄를 지면 결단코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장자로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맏 아들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 아들로 오셨다는 이 의미가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의 1을 드리니 그 10의 1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드린 그 10의 1이 레위도 드린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10의 1로 하나님 앞에 장자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자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장자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진 겁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았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에 말하죠.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옮겨졌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라 아니하리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나사라여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라. 아멘. 레위족 속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의 1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빌었어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육체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리니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10의 1의 공로를 그대로 있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레위 지파는 모든 형제들에게 10의 1을 다 받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도 10의 1을 드리게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발 아래 무릎 꿇고 그 굴복을 다
받게 하시고 그분이 맏 아들로서 권세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한다면 십일로 드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일을 드린 자가 받는 복,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 이것을 똑같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고 한 십자가의 그 세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 바로 10의 1의 축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0의 1을 시험해 봐라 하는 말은 열심히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주셔서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10의 1로 드려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10의 1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 모든 것을 또한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9절에서 10절이 10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일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있어서 물과 피를 흘릴 때 그 물과 피로 그의 후손이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내게 온전한 구속의 효과를 주었고 그 십의 일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범죄해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의지했던 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헐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헐어버리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 그 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료 성령과 실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밭에 날씨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주가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니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돌아오면 10장 19절 말씀 뱀과 성화를 밟으며 원수를 제어한 그와 같은 능력자가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 나타나서 말씀이 시각 내려져서 결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부요와 평강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걸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 것 정말 썩어질 것 때문에 그거를 외면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만홀히 여긴다면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도
도마를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아말렉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도마를 버리셔야 해요.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